그게 세상. 이번 사건 마무리해서 완전히 잘라낸다. 아유, 재밌겠네.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사회에서 있었으면 하는 이야기로 만들고 싶었거든요. 스펙터클하고 기상천외하고 통쾌한 부분들이 있었었고요. 마음이 이렇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. 대한민국에서 각 세대를 대표하는 배우들이 출연을 하게 된 건데 이렇게 캐스팅이 될지는 꿈에도 몰라가지고. 푼돈 장난치는 놈들을 사람들은 사기꾼이라고 부르지. 근데 그게 조단위가 됐을 때는 뭐라고 부를 것 같아? 스펙터클한 이야기지만 현실성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경쾌한 템포를 잃지 않는. 뭐 거의 매 순간 놀랐죠. 이런 집중력과 이런 생각,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까지의 이유가 다 있구나. 우리 꼴백스는 부도덕한 인간데 내가 이번에 싹 다 쓸어버릴 거거든. 너무 심각하게 주제를 드러내지 않는 게 오히려 재밌게 봤던 것 같아. 영화적으로 그냥 쉽게 해결해 나가는 거. 동호 씨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명이랑 딱 어울리는 캐릭터입니다. 동호 씨가 더 별을 만들어준 거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협조, 당신들이라 왜 해?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새로웠고 흐름을 놓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. 배우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면서 연습을 하고 왔을까라는 게 느껴지니까 또 장군의 캐릭터가 풍성해지더라고요. 다들 웃으면서 촬영했었고 친해지고 좀 재밌었었고요. 스크린에 나오는 그 순간이 기다려져요. 각 파트의 감독님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제가 또 새롭게 떠오르는 생각들, 그런 것들이 영화를 만드는 재미가 아니었나. 우상 같은 경우에도 테스트를 여러 번 하면서 캐릭터가 만들어진 것 같고 상황마다 다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김재명의 공간 같은 경우에는 덕트가 오픈되는 그런 느낌의 공간에 청고도 높고 그래서 라이팅을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원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오와 열이 쫙 맞춰져 있는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. 깊이감을 좀 더 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 같고 진회장에 어울리는 공간은 어떨까? 밀실이라는 공간을 따로 공사를 해서 암벽이 노출돼 있고 노출 콘크리트 형식의 천장에서 빛이 쏟아지고 미술 감독님이 만들어준 베이스 자체가 그 공간하고 잘 어우러지고 이걸 어떻게 누수 없이 담아낼 수 있을까? 카메라의 속도나 무브먼트가 굉장히 다이나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최대한 카메라가 가까이에서 담고자 했어요. 생동감, 사실감 이런 것도 잘 표현이 된 것 같고 됐네요, 대구체. 필리핀 헌팅을 갔는데 진 회장이 첫 등장하는 김민가 골목을 보고 그냥 저는 반해버렸네요. 필리핀에서도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톤도라는 지역이 주 촬영지였어요. 게다가 35도 이상을 육박하는 그런 날씨에 어마어마한 습도에 단 한순간도 긴장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. 탈진이 오더라고요. 계속 진짜 힘들었었고. 저희가 헬기 촬영을 한 적이 있었어요. 보나파시오라는 마닐라의 또 다른 지역인데 거기서 내려다보는 필리핀의 경치는 또 아주 장관이었어요. 우와! 막 이런 장면들이 많아요. 액션도 있고 총격씬들도 있고 카체싱이 아무래도 해외는 그런 게 준비가 철저하게 안 되면 힘드니까 콘트회의나 아이디어 회의는 뭐 수도 없이 거쳤고 동원 씨가 한번 크게 다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. 제가 혼이 나가가지고 괜찮냐고 했는데 또 상남자더라고요. 아 괜찮아요 그러면서 진짜 열심히 하고 재밌었어요. 굉장히 훌륭한 범죄 오락 영화가 탄생이 되지 않을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